자, 이번 리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브님의 알핀 디거. 이것도 8탑방이네. 에알루프고요. 빨리 감기, 빨리 감기. 100% 헤비랑 갈 거니까. 빨리 감기. 자, 여기서. 알핀 티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전방 포탑 탱크예요. 전방 포탑이 뭘 의미하냐면은 보시면 탱크의 포탑이 상당히 탱크의 앞쪽에 붙어있죠. 중간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고 완전 전방에 거의 탱크 절반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절반보다 앞에 탱크 포탑이 붙어있는 탱크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쏘고 빠지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그 적과 내가 이제 딱 먼저 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유형의 라인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거기다 8티어 탑 헤비니까 더욱더 답이 안 나오지. 그렇다고 이제 막 디펜더라든지 저 개사기 탱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는 전면 장갑이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하면서 타야 되나. 다 뚫리잖아요 계속 총한테. 디펜더면 안 뚫렸을 거야. 자주포가 왜 안 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통 이 자리 있으면 자주포 겁나 맞거든요. 지금 이분이 탄을 잘 안 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아군이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군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적들한테 탄을 허비하는 순간 적들이 아 저 새끼 장전 중이니까 쏴서 죽이겠다 그래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숙청이 센츄리언, 알피언, 티거 3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쌈싸먹고 죽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완벽하게 저걸 쏠 수 있는 상황 아니면은 저 탄을 좀 아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이분도 충분히 탄을 막 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존재했어. 근데도 완벽하게 저걸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보통 애매한 경우도 탄을 쏜단 말이에요. 반줌으로도 막 쏘고 그러는데 침착하게 안 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탄이 빠져버리면 적들이 막 들어와 버리거든요. 요즘 공방에서 112를 본 적이 없어요. 112 멸종했나봐. 112 그 상점에서 팔긴 하나요? 112를 본 적이 없어. 거의 숙청이한 동급이야. 멸종 탱크야 멸종 탱크.
쏜다. 타격고 나갔나 보다. 귀여운 애들. 아, 뭔 학살 영상을 보냈어. 저 티어 학살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 완전 그냥 저 티어 찢어발기는 영상이야. 그냥 끝났죠. 뭐 솔직히 이분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적들 세대가 1대3 하는 그 상황에서 탄을 최대한 아끼고 침착하게 라인전을 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전방 포탑에 2점을 살려가지고 초반에 조금 이득을 봤죠. 그 점? 그거 외에는 적들이 못했어요. 방금 전차... 오! 방금 이번 판에서 화력의 침표 3줄을 땄네요, 이분이. 철벽에다가 능력 잘 땄고 3467에 스파트 398. 알핀티건 돈을 얼마나 버나 한번 봅시다. 3500대 정도 하면은 돈을 한 5만원 버네요. 크레딧 벡터가 좋은 탱크는 아니군요. 골탄을 게임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버는 탱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크로멜 B 영국 6티어 중형 전차죠. 아, 뭐 제초 영상을 또 보냈어 이거. 오늘은 그냥 제초 영상을 잔뜩 보냈구만. 아니 레이팅 3300인 유니컴이 이런 레이팅 막 100, 200, 300 씹어먹지 당연히. 한번 봅시다. 완전 쪽쪽 씹어먹는 제초 영상입니다. 이건 안 봐도 제초 영상. 얼마나 제초를 잘하나 봅시다. 최신형 제초기.
T67이 뒤에 있죠. 게임이 어마무시해요. 3초에 한 발씩 쏘네. 영국 저티어 라인이 크로멜같이 코멧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플레이 방식이 이런식으로 이제 DPM으로 적 탱크를 씹어먹는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도탄은 존재할 수가 없는 물장 탱크이고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DPM을 씹어먹을 수 있는 상대방이랑 싸움을 하다가 저렇게 IX같이 뭐 한방 데미지 센 탱크들이랑은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고 약점이 생기면 적들 약점을 공략하는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앞에 T67이 있죠, T67. 이쪽 앞에 스프레 T67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죠. 살려가지고 저걸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병이 순사 수박왕 선회력도 좋고 이속도 빠르고 완전 경전차보다 더 빠른 시속 60km로 달려가는 탱크라서 기동 사격도 좋아요. 완전 사기 탱크거든요. 피가 얼마 없으니까 한방 데미지 센 탱크만 안 만나면은 DPM으로 다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초 탱크 이 탱크. 6탑방 가면 더 심해 이거. 그리고 7탑방이니까 이 정도 약간 살인성 플레이를 하는 거지. 사기 땅쿠 6킬 했네요. 잘하는 사람이 타면 이렇게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타면은 그럼에도 조금 힘들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이 타야지 이 정도 하는 거지. 방금 리플레이 결과창인데 전차 에이스를 땄고요. 탑건에다가 이게 레베슬레이오 훈장인가? 자신보다 티어가 높은 탱크를 3명인가 죽이면 주는 훈장인데 아까 숙청이 죽이고 판터 죽이고 P43? 얘가 몇 티어지?
그리고 요 아래 내리면 뭔가 있을 거예요. 얘보다 높은 탱크. 그래가지고 아마 레벨셀드 운영을 딴 것 같아요. 아 이것이 제초기도 제초기인데 이거 그거네 주작 탱크네 레이팅도 엄청 많이 올라가네 레이팅이 많이 올라가네 레이팅 주작 탱크구만 크롬엘비가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 9티어 중형전차 스테나드비 맵은 엘레베르크 강습전이네요 아군이 방어하는 쪽이죠 10분 동안 적이 점령만 못하게 막으면은 게임을 이기는 강습전 초반에 이쪽 자리에 가서 지나가는 적들 스팟되면 쏠 수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저도 공방하면서 이 자리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제 초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요 무심코 저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딜을 쪽쪽쪽 빨리 저도 이 자리를 상당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엘렌베르크라는 스팟이 안 되는데 굳이 그냥 계속 군대 플레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이스 게임 시작부터 9티어 T3고 한 대 잡고 시작하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게임이 쭉 빼가지고 라인을 이제 돌아서 2선 적격 플레이를 하시네요 답 안 나오니까 라인 빼고 T34 다시 이쪽 다리로 왔죠 스팟 됐으니까 다시 뒤로 빼고 쏘고 뒤로 빠지고 이 자리가 좋은 점이 이제 보통 시가지에서 헤비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아군 헤비들이랑 적군 헤비랑 막 싸우면서 지들끼리 싸우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형전차 같은 애들이 훅 나와가지고 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느려요 근데 이제 110은 애초에 이쪽을 보고 있어서 상관없지만은 보통 이제 아군 헤비들이 이쪽 앞에서 아주 와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얘들이랑 그때 이제 훅 나가서 세 발 쏘고 뒤로 빠지는 플레이를 하면은 상당히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되게 애용하는데 초반에 이쪽 수풀에서 지나가는 적들이 스팟이 되면은 세 발 쏴주고 뭐 계속 온다 그러면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굴을 빼면 되고요 이제 없다 싶으면은 이제 한 칸 뒤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이 헤비라인 지원 사격을 해주는 플레이 근데 마땅히 다른 자리가 간다 해서 뭐 이 탱크가 좀 꿀을 빨 수가 없어요 자신이 물장에다가 순간 화력 있는 탱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엘렌베르크에서 가장 좋은 자리지 않을까 다른 자리는 순간 화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적들이 애초에 라인에 밀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워낙 존버 맵이라서 이 맵도 계속 빈틈을 노리면서 초반을 보내기에 좋은 자리죠 이 맵이 이 자리가 그래서 중반 후반이 되면은 이제 슬슬 적들 포진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빈틈을 공략하면 되고 초반에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방금 싸웠던 그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샷이라든지 이탈리아 탱크들이 주로 하는 플레이입니다 시선도 잡으러 가시네요. 여기서 세 발로 원래 T34를 잡으러 갔는데 뒤에 스코다가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아낀 거예요. 스코데가 장전이 끝났으면은 순간 화력으로 엄청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T34 마무리 지으러 갔지만은 T34 마무리 못 찍고 스코다 때문에 한 발 아끼고 스코다를 잡았죠. 지금 헤비라인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헤비라인 뒤치기하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적들이 지금 아군 헤비라인 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라인을 막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발 장전을 해가지고 적 헤비에 뒤치기를 쏙 해주면 아주 베스트죠. 레벨 잡아주고 그러니까 120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기있네 120 무시하고 피가 얼마 없는 적 티어 헤비를 먼저 잡는 거 택하시고 다음 척하죠. 순간적인 판단력이에요. 120을 만났을 때도 120을 쓰지 않고 우선 고티어 헤비를 먼저 죽인다. 한 대 맞고 자주 엔딩인가? 다행히 적 자주포가 탄이 없었나보다. 아까 스트라브 한 대가 K1 쪽에 있었고 지금 바샷 한 12톤 적들의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되니까 이쪽 자리로 오는 거죠. 그 T30이 몸을 들이대면서 이제 라인을 밀기 시작하면 이제 적들이 스팟되죠. 그러면 쏘면 죽이면 되고 스트라브 스팟됐죠. 각이 안 나온다. 까비 이거 전차이스 받았으려나? 이거 조금 전차이스 삘이 있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전차이스 줄만도 한데 얘가 워낙 컷이 높아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1급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한번 봅시다. 과연 전차 에이스인가? 어 전차 에이스네. 방금 판 전차 에이스를 받았네요. 6291딜에 스팟딜을 많이 했네요. 2400딜 해가지고 전차 에이스를 받은 판이거든요. 돈은 8만원을 벌었네. 얘가 이제 골탄을 별로 사용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 은탄을 많이 쓰는 탱크다 보니까 딜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골탱도 아닌데 은탄 스펙도 상당히 좋아. 이 스탠다드 비가 골탄 굳이 안 써도 은탄으로도 충분히 딜을 빨 수 있는 탱크라서 아 이번에는 소대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자 프로게토 4A6 이탈리아 팔티어 골탱이죠. 얘도 이제 이탈리아 탱크 특성상 이제 반발식 클립 장전을 하고 있고 맵은 웨스트필드 구타파 보통 이 맵에서 중형 전차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빨리 이쪽 언덕 라인에 가서 이쪽에서 맞짱을 뜨거나 이쪽 지금 이분이 가시는 이 E6 지역에서 저격성 플레이를 하거나 두 가지 플레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맵에서 북진도 올렸을 경우 헤비라인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프로게토라는 탱크 특성상 헤비라인에서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고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점이 저 언덕에서 홀다운하는 탱크에 옆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요. 자 보시면 저 대두육 같은 탱크 스코피온즈가 먼저 왔기 때문에 강제 스팟이 됐죠. 엠백삼도 왔네. 어 이 건물 사이로 쏠 수 있구나. 처음 알았는데? 써먹어야겠어. 저 탱크들이 막 들어왔네. 이득이죠. 와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자리가 있어? 저런 구멍이 있었어? 개꿀이네. 한 자리에서 거의 2000대를 빨아버렸네. 구탑방에서 개들이죠. 스탠다드 비 들어왔죠. 아비 스코피오 와 태어사 모두 원 엄청 오래 산다. 혼자서 되게 오래 살았다. 와 이게 도탄. 제이드 피고와 표피네. 나이스. 아 이 자리에서 개꿀을 빠는구만. 어 얘도 쓸만하네요 되게. 적들 스팟을 때릴 수 있으면서도 딜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안 가도 좀 괜찮으면은 언덕 위에는 적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프랑스 중형 전차들은 안 가기 안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마 저 위에 있는 적들을 못 쏠 거야. 킨타. 걔도 올 거 아니지 걔도. 색깔 장전 나고 쏘네. 그래서도 이제 두 발만 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발까지 쏘면은 장전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막 시작하네. 아, 다시.
두 발씩 두 번 쏘고 마지막 세 발로 딱 킨타 마무리하는 센스. 라스트 야. 아티까지 킬해가지고 5킬 5500딜. 여기서 자주포가 딱 잡아서 6킬 해가지고 탑건 따면은 딱 좋겠다. 충분히 딸 수 있는 상황이다. 자주포가 저 안쪽에 처박혀 있다면 탑건을. 오케이. 그렇지. 와, 6킬에 6000딜. 기가 막히구만. 방금 결과창은 당연히 전차 에이스를 받았겠죠? 전차 에이스 레베슬레 용정 탑건의 저격수 능력자 5921딜. 돈을 15만 크레딧을 벌었네. 원래 이 정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이분이 그건가? 프리미엄 계정이 아닌가? 원래 이 정도 6000대 정도 하면은 거의 20만 크레딧 이상 벌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순수익인가? 순수익은 따로 있잖아요. 순수익이 아니라 저는 이제 순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순수익은 26,000밖에 안 되고 골턴을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 기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프리미엄 전차 보너스에 프리미엄 계정 보너스가, 아 이거 프리미엄 계정 보너스 있는데 돈을 필요 못 보네. 소대 플레이가 있네. 어, 요즘 소대 플레이하면 경험치 더 준 뭐 이벤트 있었어요? 이런 개꿀 이벤트가 있어? 자, 이번 영상은 스탠다드 B 맵은 스투지앙키. 스투지앙키 서팀이 조금 동팀보다 불리해요. 제가 뭐 영상 몇 번 보내 영상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긴 올렸는데, 특히 이 가운데 이쪽 CD 가운데 56 가운데 이쪽 지역을 적 중형전차가 들어와서 농성전을 부려버리면은 동팀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특히 이 언덕 A5 지역에 있는 이 중형전차 두 대가 이쪽 안에 들어오는 중형전차한테 개털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플레이 방식을 아시아 서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안 가죠. 동팀 걸었을 때는 이 가운데를 빨리 들어가는 게 엄청 유리해져요, 게임은. 예, 한 달만 지나도 이제 스투지앙키 맵 걸렸을 때 저 가운데로 중형전차나 헤비들이 수컹수컹 들어갈 겁니다. 특히 기동 헤비들은 저 가운데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서팀이 엄청 불리해지고 동팀이 유리해지면서 게임이 거의 동팀이 이기는 형상으로 갈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적을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서팀은. 저 그래서 이 맵에서 스투지앙키에서 요즘 제가 중형전차 위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동팀에 걸었을 때 거의 안 져요. 스투지앙키 동팀 승률이 거의 100%예요 저는. 거의 웬만하면 이겨요. 제가 저 가운데로 들어가거든. 서팀의 경우가 좀 애매해요. 중형전차로 서팀에 걸렸을 때 마땅한 자리가 없어. 서팀의 경우는 이쪽 가운데 들어가면은 좌털립니다. 동팀은 여기 옆에 붙어버리면은 적들이 여기 있는 적들이 여기 쏠 수가 없는데,
서팀은 여기 붙어봤자 여기 있는 적들이 여기를 쏠 수가 있어요. 각이 다 나와. 그게 이벤트가 아니라 소대 플레이를 하면 무조건 이제 더 경험치 더 많이 받는 그런 패치가 된 거예요? 잠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아씨, 그럼 나도 이제 맨날 소대 플레이 해야겠는데? 경험치 짭짤하잖아. 2선 저격 플레이. 저 헤비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2선 저격 플레이 하면 나쁘지 않죠. 이 자리 좋네. 수풀이 있어가지고. 개꿀이네요. 15m 수풀을 딱 이용하면서 저 헤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네. 이제 라인 밀면 되죠. 자, 이번 판에서 아, 지금 이분이 이 뭐야 저 팀이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캐비디 너무 던졌어. 저 캐비들이 던지면 안 돼요, 이놈. 캐비들이 가운데 CD 라인을 딱 라인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되고, 이 시가지 쪽도 라인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 중형 전차나 그 구축 전차들이 그 빈틈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면은 동팀이 훨씬 유리한데, 동팀 헤비들이 라인 전을 잡질 않고 막 밀고 들어와서 죽어버렸죠. 이기는 거지. 라스트 프로게토랑 자주폰 잡으면 게임 셋이죠. 4900딜을 빨아버리네. 게임 셋. 방금 리플레이 결과처럼 전차 에이스는 아니고 1급. 스탠다드 비가 컷이 높다니까요. 이게 4900딜 정도로는 1급밖에 안 줘. 6000딜을 빨아야 돼, 이게. 연매. 이거는 그거 아닌가? 소대 플레이하면 주는 흔적 아닌가? 전우였나? 그리고 이거는 능력자. 돈은 골산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얼마 못 벌었죠?
샌드리버 자주포 없는 8탑방에서 또 카나번 AX 카나번 AX 리플레이가 오늘 한 되게 많았는데 죄다 8탑방이야.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9탑이나 10탑에서는 똥을 쌌다는 소리지. 8탑에서만 캐리를 하고. 샌드리버라는 맵 자체도 이미 언덕이 많은 헐다운에 유리한 이런 카나번 AS 탱크한테 유리한 맵이죠. 헤비런에 가시네요. 저 티치를 게이드. 오 수백 수 120개한테 아프게 한 방 맞았네. 아 아프게 두 방. 지금 계속 스팟돼 있어요.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애초에. 보통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기 그 저 T343 있는 적들이 프리딜 할 수 있는 자리라서. 언덕은 좀 밀렸고. 아래쪽은 지금 우리가 유리하긴 한데 언덕이 너무 숭컹숭컹이네. 헐다운으로 포탑만 내밀고 적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카나번 AX뿐만이 아니라 영국 탱크를 모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항상 헐다운이에요. 항상 헐다운. 지금 언덕 쪽에 밀렸기 때문에 언덕을 약간 좀 견제를 하시는 것 같고 의식적으로 한 번씩 언덕 쳐다보죠. 또 쳐다보죠 언덕 쪽. 이제는 이제 저기 언덕 쪽으로 갔던 티거랑 저 T15 파일럿 같은 탱크들이 슬슬 아군 베이스 쪽으로 도착할 타이밍이 됐으니까 기지 방어를 하려고 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헐다운이 가능한 이쪽 지형을 활용해서 적들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죠. 여기도 지형도 헐다운 지형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카나번 AX의 포탑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포탑만 내밀고 싸우는 언덕 지형을 활용해서 최대한 딜을 빨아야 돼. 나이스 걔도. 디핌이 훨씬 좋죠? 이제 포탑만 내밀고. 지형을 활용해서. 티거를 족차버리죠. 나머지는 아고인 죽여서 게임세 3600대. 방금 격어창은 전차 에이스는 아니죠. 1급의 저격수 연맹 능력자 3855딜에 스팟딜은 817딜. 기본적인 헐다운이 가능한 맵에서 강력한 탱크가 8탑방이다.
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캐리어가 가능해요. 다른 리플레이들, 뭐 이 사람이 카나본 AXL 타면서 샌드롤 말고 뭐 다른 맵도 뭐 엔스크라든지 완전 평진 맵 있잖아요. 그런 맵에서도 많이 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리플레이가 전혀 없잖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한 거지, 탱크가. 캐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신히 박값을 하는 수준의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알파인 티거고, 그 맵은 루인베르크고, 구탑방. 이런 시가지 맵에서 알파인 티거 좋아요. 전방 포탑이니까 건물을 이런 기역자 건물을 끼고 나가서 빼꼼 나가서 적을 쏘고 바로 빠질 수 있고, 그 지형 자체가 이런 돌무덤이 많아요. 돌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무너져 있는 이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면 경사장갑 탱크들이 쑥 나와서 쏘고 빠지고 할 때 적 입장에서는 포탑밖에 안 보이는 거지, 차체를 가려주거든요 이런 돌무덤들이. 그래서 이런 맵에서는 소련 경사장갑 헤비들이 상당히 좋아요. 숙청 시리즈들. 근데 얘가 뭐 소련 탱크는 아니지만은 중국 탱크지만은 생긴 게 그런 소련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걔도 끊어줬고. 8티어 경쟁차 빨리 잡아주는 게 좋아요. 뒤에 수천이. 킬다. 킹카 개표됐죠. 자, 여기서 이 지형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이 지형이 아까 제가 말했던 돌무덤이 그 흘러내리면서 얘가 약한 차체를 가려주고 포탄만 내밀고 이런 적들이랑 상대하기에 되게 좋은 지형이 있어요, 이 맵에서. 이 지형을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공방에서 꿀을 빨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알파인 티거의 상체밖에 못 쏘는데, 8티어 탱크들은 이 알파인 티거의 상체를 잘 못 들어요, 골탄 아니면. 개꿀이죠? 이 정도 헤비라인에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는 이제 반대로 지금 중형 라인이 아군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중형 라인으로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라인을 밀면은 게임 터집니다. 아군이 밀다 말았네. 밀다가 죽어버려 미쳤냐. 저는 모드팩을, 제가 만든 모드팩을 씁니다. 아슬란 모드팩을 다운받아서 제가 짜짓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내 편이요. 이제 헤비라인 붙이 가요. 적반에 가도 거의 게임 끝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탱크의 포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맵이 상당히 이런 기동 헤비한테 유리한 맵이에요. 지형짐을 잘 활용할 경우 토토이스 같은 탱크가 좀 상대하기가 깔달없죠. 저런 탱크들은 DPM이 좋고 정면 장갑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 기억장을 나가서 토토이스랑 싸우는 거는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DPM이 워낙 좋아서 금방 죽일 수 있어요, 8티어 헤비들을.
일단 기억자를 끼고 토토이스가 들어오면은 궤도를 끊어주거나. 뒤에 4호전차 보여. 4호전차 썼고. 지금 상황이 엄청 유리한 상황이 아니야. 저 9티어 탱크들이 충분히 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침착해야 돼요. 이겼네요. 4호 마무리 게임 셋이죠. 방금 결과청 화면이고요. 전차 에이스를 땄고 파수코 치훈장 능력자 3966딜에 스팟딜은 1030딜. 얘는 돈을 별로 많이 버는 탱크가 아니라서. 어? 많이 벌었네? 아, 개인 물자를 쓰셨구만. 개인 물자 보너스 해가지고 19만 크레딧을 벌었고. 골탄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네요. 15만 크레딧 벌었네. 어? 돈 생각보다 많이 버네? 개인 물자 보너스가 크구나 이게. 카나본 AX로 구타빵이 걸렸습니다. 자주포가 없네. 이 맵도 헐다운이 가능한 맵이죠. 카나본 AX 같은 탱크는 분명히 헐다운으로 이쪽으로 갈 건데 이제. 안 봐도 뻔해. 아니면 가운데. 저 가운데를 가는 건데. 여기서도 약간 헐다운성으로 포탄만 내는 거 여기 있는 적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혹은 언더. 가운데 가시네요. 탱크 중에 한 대가 점령지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점령을 밟고 있는 저걸 스팟을 때려서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소미야. 그렇죠. 이분이 약간 이제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탱크에 대한 그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 플러스 침착하게 딜링을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서 리플레이가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그냥 계속 언덕에서 여기서 헐다운성으로 딜을 뽑는 적 아군들이 스팟해주는 적들을 엽치기 뒤치기 평범한 프로루프가 플레이죠. 빨리빨리빨리 넘어시다. 아직 언덕에는 적들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덕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는 순간 저 언덕에 있는 적들한테 쳐맞는 거예요. 제가 쳐맞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적한테 계속 쳐맞는데 계속 여기서 헐던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더 옆으로 가요. 여기 말고. 그러면은 이 사거리가 언덕에 있는 적이 나를 쏠 수 없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안 보여. 스팟이 돼도 저, 여기 있는 애들이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한 칸 더 옆에서 헐다운성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직 그런 플레이까지는 생각 못 하셨거나 지금 정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저라면은 여기서 언덕에 있는 적이 나를 귀찮게 해. 그러면은 여기 한 칸 더 옆으로 가. 여기서 헐다운 플레이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덕을 먹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플레이하면 되죠. 방금 이제 적 탱크가 해치를 노리는 것 같아가지고 주포로 해치를 못 맞추게 위로 올린 다음에 흔들흔들 지금 스코다 때문에 언덕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앞으로 홀다운 플레이를 못 하고 있어요. 스코다가 슬슬 옆치기 혹은 뒤치기를 할 타이밍인데 안 오네요. 지금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라면은 진짜 언덕 올라가서 스탠다드비랑 코네일을 족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건너편에 스코다가 신경 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득이죠. DPM이 어마무시하구만. 3750 딜로 그냥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F6 지역에서 꿀을 빨았던 영상이네. 방금 영상의 결과는 이제 프로파 조우전 1급이고 3750딜에 스파트 1238딜. 지금 2분 리플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2분 리플레이 끝나고 리플레이 두 개 더 있거든요. 아까 그 세드 카페님이 보내주신 리플레이 두 개 있는데 이건 봐봅시다. 이게 430유랑 프로게토 10티어 전차 에이스라서 아마 미친 듯한 1선 플레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4306 전차 에이스를 봤다는 거는. 아, 스테나드비의 맵은 말리노프카 시타방이고요. 보통 스탠다드비 같은 무장 클립식 중형전차가 이 맵에서는 초반에 빠르게 언덕을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죠. 언덕 빨리 올라가죠. 아, 언덕 안 올라가네. 여기서 가운데서 스팟 플레이를 하네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험해. 907 영상은 아까 틀었는데 907 아까 영상 4개 있었거든요. 그거 아까 봤거든요. 근데 907로 막 캐리하는 영상 아니고 907로 똥을 싸는 영상.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깠죠. 빠따를 불빠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적들을 스팟을 때리면서 불과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가 위험한 게 지나간 적들을 스팟을 때리고 딜을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스팟이 되는 순간 벌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야 스팟이 안 되냐? 이 자리 스풀이 상당히 위장력이 좋네요. 처음 알았네. 방금 보통 쐈으면 들켜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발견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 스풀이 상당히 위장력이 좋은 스풀이란 소리예요. 월탱이 위장력 수치가 스풀마다 다 다르거든. 나중에 이거 애용해야겠다, 이 자리. 쓸만하네. 보통은 들켜야지 정상인데. 수청 애미 시야가 짧다. 그래도 들켜야 될걸요? 아무리 시야가 짧다 해도. 그래도 들켜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오호. 지금 골탄으로 탄을 종류 변경하고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무식이라든지 처음에 떡장이 많기 때문에 1탄으로 못 뚫어요. 그래서 골탄으로 전전하고 올라온 거고 티사미가 보였기 때문에 티사미 잡은 거예요. 골탄을 쫓아주고 자주파 한 대 쳐맞고 아군이 언덕싸움 이겼죠. 그래서 한번 스프 끼고 빼꼼 내밀었다가 적이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아래로 내려가고 나의 미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아래 저기 스탠다드비 스탠다드비에서 STB1 쪽으로 가가지고 거예요. 봅시다. 아래쪽으로 가나? 보통 이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위험해서. 아, 근데 아군 헤비들이 이제 몸빵을 해주네. 스팟 뛰어내. 토토이스가 씨 몸빵 하면서 들어가 주네. 게이득이죠, 이러면. 그거 디비님 옵션에 수직동기화 옵션 켜놔서 그럴거예요. 수직동기화 옵션을 꺼야돼요.
4100 딜. 뭐 게임 이겼죠? 통곡 어디가 있어? 저기 있어. 저쪽에 있구나. 통곡까지 다구리 까서 마무리. 5600딜. 방금 영상이 좀 배울 게 있네. 여기 이쪽 D7 쪽에 수풀이 위장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 초반에 이쪽에서 지나가는 적 헤비들, 만약에 이 말리노프카 이 남팀에 걸렸을 때 저 헤비들 중에 느린 헤비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D7 쪽에 수풀을 이용해가지고 헤비들 옆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좋네요. 개꿀잘이네. 꽤 괜찮은 전술을 배웠습니다. 방금 리플레이 결과창 화면이고요. 1급이고 연맹의 능력자 5606딜에 스팟딜은 1534. 돈은 골탄을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마이너스 적자. 이분은 기본적으로 소모품을 쓰기 때문에 음식을 맨날 먹잖아요. 그 음식으로 항상 마이너스야. 이번에는 알파인티거 8탑방이죠. 완전 시가지맵인데 이 맵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돌무덤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맵 중간중간에 돌무덤이 이렇게 존재하는 맵에서는 이런 식의 탱크들이 유리해요.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포탑이 둥글둥글해서 포탑은 좀 뚫기 힘들고 전면 장갑은 약하지만은 포탑이 상당히 앞으로 달려있는 전면 그 전면 포탑 네 전면 장갑은 약하지만 포탑은 단단한 탱크들, 이렇게 생긴 놈들 있어요. 많아. 볼탱이 이런 애들이 돌무덤 있는 시가지면에서 강하죠. 일단 바나나 킬로 왔네요. 자, 이런 자리야. 이렇게 돌무덤 끼고 차체를 가리고 포탑만 내밀어서 저걸 쏘고 빠지기가 엄청 유리하죠. 적은 절대 얘가 빠지는 순간 쏴든다 해도 맞추질 못해. 저 아무리 떡장이어도 골탄으로 볼타고 쏘면 뚫리죠. 나름 좀 각 좀 줄 아나 본데. 오호 고폭탄. 개이득이죠.
저 떡볶이가 아닌데? 하는 거 플레이가? 떡볶이에 탈을 쓴 유니컴인데 저거? 포탑 각을 줄 줄 알아? 아니 뭐 떡볶이네. 떡볶이가 저런 식의 역지타임을 내려간다고. 유니컴한테 속성 강의를 들으셨나? 떡볶이가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한다고? 역지타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흔들면서 역지타임을 한다고? 저거는 씨 유니컴이 나는 플레이인데? 고폭탄 데미지 안 들어갔던데? 어, 들어가네? 데미지 90이나 들어갔네? 오이 자 등치다 오이 등치다 더럽게 크다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떡뚜꼬비처럼 생겼어. 등치 하도 커가지고 좌우로 너무 넓어 탱크가. 잘한다 쟤. 떡볶이가 되게 잘하네. 나이스. 오이 죽는다 오이 죽는다. 여기서 한 대 맞아줘야지. 오이 대신 그렇지. 개도르소 얘가 정면 얘가 좀 골탄 관통이 안 좋나? 아 골탄 관통력이 250이구나 정확하게 볼따골 진짜 정확하게 쏘지 않으면 안 뚫릴 거예요. 관통력이 좀 애매하네. 물론 뚫리긴 뚫려 250이면 근데 각도가 엄청 좋아야 돼요. 각도가 애매하면 안 뚫릴 거예요. 250 깡통이면 게임은 이긴 것 같네요. 그냥 나가면 자주포 맞고 죽거든요. 지금 자주포 두 대 살아있어서 분명히 저 좁은 통로에서 조준 나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점령을 하는 플레이가 맞는 플레이예요. 점령승 4200. 방금 리플레이 결과창이고요. 4210딜에 스팟딜은 169. 바나나길에서 그냥 평범하게 딜링을 해서 4200딜까지 뽑았던 영상입니다. 자 마지막 리플레이입니다. 스탠다드 B에요. 카렐리아 아 오늘 리플레이 방송만 거의 6시간을 해버리네. 카렐리아 강습전이네요. 강습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가운데 늪지대를 먹는 팀이 이겨요.
자주포가 없고. 봅시다. 이분이 이제 가운데로 가서 싸움을 하기에는 적 경전차가 3대나 있고 조금 위험하니까 라인전 싸움을 위주로 하려고 라인전을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런 멋모르고 들어왔던 핑크들은 잣대는 거고, 지금 적 1375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쏘기 힘든 위치로 들어가서 경전차가 박혀버리면은 지금 아군 티구이 같은 애들이 스팟이 계속 유지되면서 죽게 될 거야. 킹 타왔네요. 봐봐요. 이렇게 땡치리 같은 애가 이런 경전차를 잡으려고 앞으로 들이대고, 이 피사사 판터 같은 애들이 이 경전차 스팟을 하려고 앞으로 들이대는 순간 얘네들은 강제 스팟이 되면서 이 건너편에 있는 스코다라든지 적 구축전차들 엄청 많잖아. 얘네들한테 쳐맞아. 얘네들이 죽을 거야. 오, 근데 안 죽고 잘 잡았네요. 나름 센스가 있네요. 이 돌멩이를 끼고 돌멩이한테 그 적배인 쪽 적들한테 안 맞으면서 돌멩이 끼고 잡았네요. 티치리의 센스가 있었어요, 나름. 가운데 늪지대를 먹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웬만하면 이겨요. 이면은 가운데 지역을 이기는 순간 적들은 이제 사방 안에 각이 나오면서 라인을 못 밀어요. 아, 클래시도 안 돼, 맞았네. 거의 이겼죠. 지금 아군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적군은 지금 절반이 죽었죠. 4921딜 그냥 아군 탱크들이 라인전을 잘했고, 일단 늑지대를 먹는 순간 게임 거의 이겼고요. 적들의 딜을 잘 잡아가지고 딜링을 잘했죠. 특별한 플레이는 없었고. 자, 이렇게 오늘 안드로이 도보님의 리플레이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느라 힘들었다. 마지막 리플레이는 2급이었네. 5000 딜을 했는데 2급밖에 안 줘. 워낙 탱크 자체 성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딜을 많이 하는 거야, 이 탱크만 타면은.